지난 아일랜드 2 1회는 엠넷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치고 너무 순한 맛이어서 사람들이 당황했는데요. 2회부터 점점 매운맛이 추가됩니다. 아일랜드 2 NA는 두 파트로 나뉜다고 하죠. 파트 1의 테스트들은 팀워크가 중시된다고 합니다. 개인 점수가 아닌 팀 점수에 따라 방출 인원이 결정되고 프로듀서의 선택과 아일랜더의 선택으로 아일랜드에 남을 인원이 결정되죠. 파트 1의 대미는 최후의 관문, 파트 2 진출전인데요. 프로듀서의 선택과 시청자들의 투표로 파트 2에 진출할 12명을 결정하게 되죠. 이어지는 파트 2는 철저한 개인전으로 본격 순위 경쟁으로 최종 데뷔 인원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입장 테스트를 통해 아일랜더와 그라운더로 나누어진 참가자들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아일랜드와 그라운드의 첫 미션은 똑같았죠. 첫 미션은 시그널송, 파이널 러브송, 블랙핑크를 프로듀싱한 테디가 참여한 곡으로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 원곡의 도입부를 샘플링하여 아일랜드 지원자들의 도전을 사랑에 빗대어 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방출 기준표도 나왔는데요. 아일랜더들의 첫 미션 점수들을 평균 낸 점수를 기준으로 점수가 낮아질 때마다 아일랜드 방출자가 많아지는 시스템이었죠. 그라운더 참가자들에게는 좀 더 무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일랜드에서 방출자가 발생해야지만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었죠. 만약 아일랜드 참가자들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방출자가 없다면 그라운더들은 무대에 설 기회조차 없는 것인데요. 과연 그라운더들은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작되는 파트 분배 시간. 여기서 엠넷은 팀워크를 깨기 위한 매운맛 시스템을 보여주는데요. 아일랜드에서 파트는 리더 단 한 사람이 결정한다는 것. 거기에 리더는 입장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정은 참가자로 정해졌죠. 하지만 그라운드는 회의를 통해 리더와 파트를 정하는데요. 잘하는 아일랜드에는 브라의 씨앗을 던져주고 비교적 실력이 부족한 그라운드에는 단합을 키울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라운드에서는 서바이벌을 여러 번 경험한 남유주 참가자가 리더와 센터로 결정되었네요. 아일랜드는 여러 참가자들이 최정은 참가자에게 파트 어필을 한 결과 메인 댄서의 김수정 참가자, 메인 보컬의 윤지윤 참가자, 그리고 센터에는 최정은 참가자가 서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적인 방해에도 아일랜드의 참가자들은 대체로 실력이 좋아 연습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지만 그라운드 참가자들은 리더인 남유주 참가자의 노력에도 연습은 더디게 진행되었죠. 그런 와중에 진행된 중간평가. 그러나 아일랜드에 속한 참가자들도 계속되는 실수를 하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연희은 실수의 간절함이 보이지 않았고 무대의 완성도도 높지 않아 보인다는 평을 들었죠. 게다가 서로의 장점을 몰라 파트 분배도 잘못된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아일랜드 참가자들은 중간평가가 끝나고 프로듀서들의 조언에 따라 파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불만을 품게 될 것 같았죠. 한편 그라운드 참가자들의 중간평가는 남유주 참가자의 시작은 좋았지만 몇몇 참가자들의 보컬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모니카는 김채은, 박예은, 링링, 김은채, 강지원을 콕 집어서 이 사람들 때문에 무대가 망했다는 혹평을 했죠. 하지만 모니카는 리더인 남유주 참가자의 노력을 알아보며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라운드 참가자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는 센터 쟁탈전이 다시 벌어졌는데요. 최정은 참가자가 노래를 위해 메인보컬로 포지션을 옮기면서 방지민, 손주원, 윤지은, 유사랑 참가자가 센터에 도전했죠. 그 결과 손주원 참가자가 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파트를 재정비하는데 메인보컬에서 밀리고 센터도 되지 못한 윤지은 참가자 는 여러모로 심기가 불편해 보였는데요. 최정은 참가자가 윤지윤 참가자를 달래보려 그나마 원하는 파트를 주어 마이 참가자가 피해를 보게 되었죠. 그럼에도 마이 참가자는 최정은 참가자에게 장난을 치며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는데요. 그러나 윤지윤 참가자는 연습 동안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정은 참가자가 윤지윤 참가자에게 힘내달라고 설득하고 윤지윤 참가자 스스로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태도를 사과했는데요. 과연 아일랜드 참가자들은 멋진 시그널송을 보여줄까요? 먼저 시그널송 평가 무대에 오른 것은 아일랜드 참가자들인데요. 안정적이고 멋진 눈빛을 보여준 손주원 참가자, 멋진 보컬 실력을 보여준 최정은 참가자, 시선을 확 사로잡는 방지민 참가자와 마이 참가자 등이 눈에 띄었죠. 다만 유사랑, 김수정, 김규리, 정세비 참가자는 나쁘지는 않았지만 좋은 것도 없었다는 혹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 팀의 평가 점수 평균은 84점으로 3명의 아일랜드 방출자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방출 면제권이 있죠. 이번에도 가장 좋은 실력을 보여준 최정은 참가자가 방출 면제권을 받고 시그널 속 뮤직비디오 센터에도 서게 되었네요. 그리고 아일랜드의 참가자들은 바로 아일랜드의 방출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투표했는데요. 이번에는 함께 무대하고 싶은 사람 본인 포함 3명을 선택했죠. 투표의 결과를 보여주기 전에 아일랜드의 방출자가 생기면서 그라운드 참가자들도 다행히 무대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멋진 인트로를 보여준 남유주 참가자, 춤의 맛을 살린 메인댄서 김민솔 참가자,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준 최소울 참가자가 눈에 띄었죠.
김채은 참가자나 박예은 참가자도 보컬에서 성장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이 팀을 이끌어온 남유주 참가자에 대한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로 충원된 3명의 멤버는 남유주 참가자, 최소울 참가자, 김민솔 참가자가 되었네요. 그럼 아일랜드에서 방출된 3명은 누구일까요? 연습 기간 동안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김규리 후코 참가자와 연습 분위기를 흐렸던 윤지훈 참가자가 아일랜드에서 방출되었는데요. 윤지훈 참가자는 함께한 팀원들의 위로를 뿌리치고 나가며 한 번 더 쎄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와 그라운드의 변화를 만든 첫 번째 테스트, 그리고 바로 두 번째 테스트를 공개했는데요. 두 번째 테스트는 아일랜더 대 아일랜더, 그라운더 대 그라운더였죠. 충격적인 것은 이긴 팀은 아일랜더로, 진 팀은 그라운더로 내려가는데요. 거기다 그라운드에서 두 명의 최초 탈락자도 생긴다고 하죠. 여기서 팀을 만드는 방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끼리 놀게 한 뒤에 서로 떨어지게 만들었는데요. 과연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첫 탈락자는 누가 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유람이었습니다. 안녕.